안녕하세요. 게임 침묵 전문 겜노인입니다. 오늘 제가 플레이할 게임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크 스팀판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산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팀이었는데, 역시 저는 플스5 버전의 모션 블러를 끈 거를 다른 유저, 이제 제가 아시는 유튜브 분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 플스판으로 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난, 아, 이 아름다운 그래픽, 4K를 놓칠 수 없어라는 생각에, 오우. 덜컥 스팀판으로 갔습니다. 나 동영석, 옥마석이죠? 옥마석 하나 박살내볼까요? 몇 레벨이지 이거? 15레벨이네. 좋겠다. 나이스. 와, 아, 저는 무쌍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무쌍이 꺼내서 좀 죄송한데, 전 진짜 개인적으로는 정말 무쌍이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비라고 하는 장비 모아놓고 끌고 다니면서, 아니면 뭐 구원하고 이렇게 해서, 단순히 그냥 어떤 역사적인 전개에서는 그 멤버, 원래 정해져 있는 멤버로 하되, 이제 그 외에 이제 이런 좀 자잔한 미션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좀 풀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돼요. 갑니다. 일단은 지금 이거는 잡아야 돼요, 얘네를. 제한 시간 내에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초강력한 존재가 나옵니다. 야이스. 물론 뭐 그 삼국지 원래 어떤 역사적인 어떤 과정을 막 무서운 건 저는 안 좋아요. 물론 이프 굉장히 재밌게 하는 편이지만, 이프는 이프대로 있대, 소리는 그대로 있어야죠.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다른, 그리고 오픈월드가 아니라 어떤 특정 공간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미션을 즐기고 정무장들을 물리치고 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대군을 물리치고 하는 과정들 때문에 진성무쌍은 사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가 좀 어렵죠. 모먼트 예전에 이제 이렇게 그룹 비슷한 형태로 이제 나왔던 이제 게임들이 있었는데 안 좋았죠. 샀었는데, 그 비타판도 사고 3판도 사고 다 샀던 것 같은데. 오예 오예 쳐라. 그렇지. 나이스. 좋아라. 얘네 잡으면 보상이 제법 좋습니다. 이 복마석은 이렇게 필드에 있는데,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레벨로 도전하기 좀 힘든 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5에서 한 8레벨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좀 메꾸고 가야 되는 게, 어쨌든 이제 좀 플레이를 통해가지고 퀘스트 같은 거, 무거 퀘스트를 좀 진행을 해서, 아, 이거 잡아야 됩니다. 쟤는 정령인데 돈을 막 주고 있다가 도망가는 정령이에요. 그래서 얘는 집중 공격을 해서 이렇게 링크를 끊어서 박살내면, 얘도 좋은 보상. 마스터리 포인트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이게 게임을 하면서 좀 많이 필요로 해요. 마스터리 포인트가 그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게임에서가 아니라 원작에서 원래 이제 성장할 때 쓰이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를 해가지고 캐릭터를 해금하고, 그 해금하는 능력 이제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골고루 섞이는 식이에요. 그리고 이런데 놓치면 안 되거든요. 혹시 보이나 한번 꼭 봅니다. 자, 잠깐 왔으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그 캐릭터 강화에서 지금 제가 72포인트를 모았잖아요. 저 위쪽, 오른쪽 위쪽에 보면 보이시죠? 근데 이게 능력이 HP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능력을 찍어 내려가는 식입니다. 자, 들어가는 포인트들이 내려갈수록 커지죠. 3입니다, 3. 자, 일단은 공격 어빌리티 상승 여기까지 한번만 일단 이렇게 찍어놓고, 원래는 이 다음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저만 찍은 거니까. 자, 그럼 여기 이제 카타리나가 있죠. 카타리나도 여기 이제 두 번째, 네, RS 연계 공격 습득까지 하고, 네, 이제 그다음 라캄도 똑같습니다. 들어가는 포인트가 초반에 적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알겠죠, 겨우 4%예요 보이시죠? 포인트를 어마무시하게 모아야 됩니다. 이게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작정하고 만든 티가 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안 쓰는 캐릭터들이나 이런 애들도 초반에 좀 찍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캐릭터 하나를 완성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의 능력치가 정말 그냥 그랑블루 판타지 초반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비슷해서 좀 놀라워요. 이 회복 기술 이게 원래 이제 주인공 이제 그 그랑이죠. 제가 그랑 깸노인이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요런 거를 열어둬야 되거든요. 전부 다. 안 그러면은 아까 같은 전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캐릭터마다 열리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얻게 되는 핵 요소나 이런 게 다 달라서 이렇게 완전 방식이 바뀌죠. 포인트가 최대한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근데 포인트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방법이 뭐냐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예요. 보물상자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복마서, 그 다음에 아까 슬라임 같은 숨어있는 존재들을 찾아내서 제거 하는 겁니다. 자, 잉크. 요거까지 올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도 겨우 10%인 거예요. 겨우 10%요. 굉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빌리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겼으니까 장착이 되는 건데, 나중에 이제 더 생기면은 위치를 자동으로 바꿀 수, 이제 자동이 아니라 그냥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죠? 오이겐이나 이런 캐릭터들은 제가 지금 해금을 안 했는데 어쨌든 그 메인 퀘스트를 한번 같이 레벨이 오르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키울 때는 편한데 결국 레벨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처럼 장비하고 장비도 성장 다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플레이스테이션 3, 5 버전으로 플레이를 하면 아쉬운 부분들이 그 전투할 때 조금 프레임 최적화는 잘 돼 있는데 데이원 패치 데이원까지는 아니어도 추가적인 어떤 패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일부 연출신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답답합니다. 프레임 저하가 딱 느껴져요. 완전 뭐 이게 소위 말하면 최적화가 안 된 꿀사나운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 고치긴 해야겠다. 아 이거 뭐 오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 게임은 전혀 지장 없어요. 게임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플스5 버전으로 플레이를 해봤을 때 딱 느낌은 아 조금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아 이거 좀 더 쨍했으면 좋겠는데 최적화는 진짜 잘했는데 그래서 이제 4K로 해상도로 올리면 아 요건 또 30프레임 제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따지고 보니 아 이거 안되겠다 스티판으로 가야겠다 4K에다 어이 반가워라 어이 반가워라 어이 반가워요 선생님 오디오가 아이씨 우와 죽어 임마 조사 야 요런 식으로 먹고 이런 조사 이런 것도 다 하고 가야 돼요. 맵을 꼼꼼하게 뒤지는 거, 그 과정이 없으면 성장할 때 좀 답답해지고 그로 인해서 전투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거 뽑으면 동전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 놓치지 마시고 쭉쭉 특히 마을이나 이런 데서는 의뢰를 받는 과정이 시간을 충분히 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의뢰는 바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모넌처럼. 그래서 그냥 오케이 하고 나 좀 레벨 좀 작성하고 올리고 가야 돼 이러면은 그냥 사정 없이 오이 갑자기 오이씨 미쳤나 이거 왜 이래 저기요 여기 선생님 저기요 어이구 제기랄 떨어졌어요. 민망해 죽겠어요. 안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아 원래 그 지형 중에는 안 떨어지는 지형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해서 떨어져 죽는 상황도 좀 있나봐요. 봤으니까 우리가. 하지만 저기 분명히 보물상자가 있었다 이거죠. 놓칠 수 없잖아. 오우씨 오우씨 와 오우씨 오우씨 오우 선생님 오우 선생님 화면 너무 흔들리는데요. 오우 뭐가 자꾸 오우 우와 우와 야 이거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 야, 이거 정수금 달려야겠네. 아, 여기 혹시 보물상자 있어. 너무 욕심냈나? 보물상자 일단 비켜두고. 아, 그리고 이게 진행방향이 잘 안 보일 때는 LT를 누르시면 돼요. 그 LT를 누르면은 우리 B 이름이 B입니다. B. 저 조그만 바하모트 용이에요. 어, 본인이 바하모트 용이라고 자각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진짜입니다. 어쨌든 저 친구를 저 친구 방향으로 시선이 가요. 그래서 쫓아내가 훨씬 쏠하겠죠. 어휴, 어쨌든 난리치고 왔네요. 아깝다. 분명 뭐 있었을 것 같은데. 에이? 예? 자, 가봅니다. 이 보라색은 그 일지 같은 거예요. 아카이브입니다. 그리고 요건 보물상자죠. 그리고 요건 부수면 돈 나옵니다. 상자들 특히 요런 거 놓치지 마십시오. 요 친구입니다. 요 친구. 요 친구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링커택으로 하면은 조지는데 아주 수월합니다. 마스터리 포인트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요겁니다. 요걸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야 이거. 가능하면은 전투를 웬만큼 하고 그리고 주변에 숨겨진 거 아낌없이 조져주면서 플레이를 합니다. 보물상자 찾기죠? 자, 찍습니다. 그러면 가는 길에 먹어야 될 보석 숫자가 보여요. 그러면은 일단 쭉, 자, 쭉, 쭉, 자, 저기가 이거는 마지막으로 요렇게 먹으면 되겠네요. 가, 완벽합니다. 진짜 기분 좋아. 저스. 근데 내가 볼 때는 보물상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 은근 잘 떨어져요. 이 스테이지가 유독 그런 것 같은데, 저기 뭐 있었어요. 그니까, 요쪽에서, 여기, 그렇지. 안 놓치지. 마스터리 포인트 올라가는 거 보이셨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냐? 여기? 야, 얘들아, 거기 왜 절벽이 무섭게 서있지 마라. 요런 거 찾는 재미가 좋아요. 그리고 이게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찾으면 마스터리 포인트가 팡팡 올라가니까 전투 전에 한번 쫙 성장시키고 적이랑 싸울 수 있는 거. 이렇게 보스랑 싸우면 훨씬 쉽습니다. 야, 저런 수정시다. 또 시작이에요. 또 시작이에요. 또. 완전 도망 특집이에요. 도망 특집. 제가 대를 누려요. 야, 니네들 진짜 다 죽이고 가고 싶은데 진짜 봐준다. 이런 시간이 아니야 이것들아. 미쳤나 저게. 1레벨밖에 안 되는 게. 지금 무너지잖아. 거의 여기는 나중에라도 따로 플레이를 할 수 있나? 저기 보물상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와, 영풍의 재단입니다. 와, 게임 잘 만들었어요. 그 와중에 이 보물상자를 향한 저의 마음은 거의 본능에 가깝죠.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다 먹고 갑니다. 아, 참고로 이게 먹어야 될 게 좀 많아요. 그 이 파란색, 보라색, 불빛 말고 먹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그 보물상자 말고도 이 화면에 가끔씩 보면은 이 정말 이런 지형에 생뚱맞게 보이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존재. 네? 그래서 어, 뭐야? 좀 근데 무슨 표시도 아니고 반짝거리지도 않아요. 어, 뭐지? 이렇게 딱 진짜 느껴지는 게 있는데 제가 보이는 대로 찾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딱 보면은 어? 이것도 죽는 거야? 이런 거 싶은데 죽으면 아, 숨겨진 수집입니다. 모으십시오. 이렇게 딱 나와요. 올라리오. 이렇게 되는 거. 어우, 바람이 너무 세. 와, 이거 뭐야 이거. 바람 어떻게 잡냐. 그런 요소도 있어서 꽤나 재밌어요. 재밌다는 다가는 가보자.
점프도 안 돼요. 아, 원래 치타가 여성 그 단장이고 남성이 그랑이잖아. 치타로 할까 고민하다가 루리아하고 치타가 저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치타 어깨가 너무 넓어요. 진짜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우와, 드디어 왔구나. 오 마이 갓. 우와, 또. 얘도 이제, 얘도 악령이 지배받는. 그, 저렇게 되면 소환수나 이런 존재들이 정초를 놓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죽는 겁니다. 괜찮아요. 지금 도지로 갑니다. 그 보스전 때는 제가 포인트를 봤는데, 그 억지로 그 이렇게 고정해놓고 움직이지 마시고 전투하고 싸우고 있다가 적이 어디로 갔는지 위치 파악이 안될때 살짝만 누르세요.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시선이 딱 정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그냥 주어 패고 여유 있게 도망다녀서, 어차피 브레이커 바로 떴죠. 어차피 12레벨이고 14레벨짜리면은 12레벨 4명이면 방금 파티를 조지는데 얼마 안 걸리죠? 성장수 허락하죠. 이런 애들 조진다고 일부러 레벨업 좀 해왔습니다. 아, 도망가죠. 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많이 이렇게 한번 돌려가면서 여유 있게 기다리자고 이렇게 피하면 됩니다. 이렇게 피하면 됩니다. 이쪽으로. 아이고, 아프시겠어요. 뭐야. 오, 다음 드네요. 지난번에 말안 듣던 게 지금 당황했어요. 예상치 못한 데서 싸대기 맞으면 원래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싸대기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겠어. 황당한. 오, 오버드라이브네. 오버드라이브가 시작되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냥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거의 미쳐갖고 반 날뛰는 기술만 쓰기 때문에 회피 아시겠죠? 대신 회피를 난사하시면 안 돼요. 회피는 연속 3번 이상 쓰게 되면은 기절 타임이 벌어져서 공격을 무조건 맞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데미지가 안 들어가죠. 그죠?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도 거의 한 5분의 1?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때리나 말합니다. 그래서 오버드라이브가 끝날 때까지는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완전히 기다렸다가 이렇게 아예 이제 공백이 딱 보일 때 노려서 숨기세요. 브레이크 걸렸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도지는 겁니다. 좋아요. 오우, 미인이셨네요. 말인 줄 알았더니 미인이었어. 하지만 그딴 건 필요 없죠. 그리고 링크라는 게그 공격에서 어떤 상황들을 연계할 때 이렇게 많이 되는데, 아군들이 공격할 때 적당히 섞여갖고 스킬 같은 걸 연, 아, 또 오버드라이브. 지금 링크 포인트가 낮잖아요. 그만큼 공격을 서로 할수 있는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진짜 민망하겠다. 이렇게 와서 여기서 딱 구경하고 있는 거죠. 오, 막 행성 지나간다, 막. 오, 멋있다. 말을 진짜 안 했는데 패치 비워야겠어. 딴거안 맞을 건데, 그 전에 얘가 죽을 건데, 지금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데도 저희가 성장시켜놔갖고 지금 뭉개고 들어가는 건데. 자, 여기 이쪽에 있으면 안 맞아요. 자,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서 원래 이렇게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결말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
오일을 쓰고 막 하는 그런 장면들을 개발진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 절대 그렇게 안 되죠. 앞에 노가다를 해서라도. 자, 또 우리아가 이제 하나에 오, 또 흡수하는군요. 뭐 바흐무트가 뭐고 뭐 소환수 뭐 다 잡아도 제끼입니다. 형씨한테 알려주지. 빕니다, 비. 뭐야 정말. 사실 저는 그랑블루 판타지가 해보고 싶었어요. 뭐 모바일 게임으로는 저는 어이구 또 데리고 가는 것 같다. 또 눈물이 났고 자 자꾸 그죠. 어휴 뭐야? 어? 우리아까지. 오. 그러면 안 되지. 그래. 끝났잖아. 흡수. 흡수 타임. 고스트 바스터즈. 따단따단. 따단따단따단따. 오. 그래서 그랑블루 판타지 이거 조금 이제 저처럼 이제 사실 못 즐기시고 이 게임을 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접속하거나 이게 업데이트 때마다 VPN을 써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 이제 계신 분들만 이제 소위 말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게임의 스토리나 이야기는 이 안에 도감, 루리아의 뭐 다이어리 요런데 보면은 꽤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페이트 이벤트라고 해서 그 앞전의 전개 과정들을 이야기들을 다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꼼꼼히 보시면서 즐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 그러면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감이나 이런 내용들을 착실하게 읽고 조금씩 천천히 진행하시는 게 좀 재밌어요. 자, 아 구원의 문이구나. 야, 그렇지. 아 이건 무쌍각인데? 오, 여기는 내가. 어? 그러던가? 야, 오 잘생겼다. 오. 오유 조각미라. 야, 근데 90秒 됐습니다. 야, 장난해? 야, 장난해? 어? 장난해? 90초? 넌 뒤져봐. 문제는 저는 어떻게든 피해보겠는데. 야. 고작 그 정도? 뭐하는 거야? 그 기술 쓰기 전에 내가 막아냈잖아. 자, 해봐 해봐. 90초 동안 뭐, 그러니까 조금 뭉개면 금방 잡겠는데? 가드는 딜을 뚫을 필요도 없고 가드 방향에서 조금만 옆으로 빗나가도 공격을 넣을 수 있어. 에이 형님 내가 그걸 막겠니?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냥 너한테 한 대도 맞겠다. 이렇게 굳이 피아를 억지로 고정시켜놓지 마시고 여유있게 피하는 동작들로 쭉 가다가 모르겠다 싶을 때만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세요. 아 이거 엄청 귀찮은 놈이네. 아 이거 나랑 싸우니까 좀 불리하니까 이거 형님은 지가 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밀어붙이네. 치사하다. 야 나랑 싸우자. 아니 좀 밀어붙이면 죽이겠는데? 우리가? 너 생각보다 쪼렘이지? 뭐야? 야 치사하다. 치사해. 야 치사해. 야 치사해. 졸라 치사해. 야 씨. 야
야, 인간미가 없네. 너 진짜 나중에 한 99레벨로 와서 없애버리면 재밌겠다. 아이고 진짜. 아, 이건 너무 연출이잖아. 너 솔직히 우리한테 지금 77%까지 까이고. 아, 생각보다 쪼렘이에요, 이거. 그, 기껏해봤자 한 30렙 되겠네. 오이씨. 무조건 맞는 거네. 아, 피했는데 안 피해졌어요. 하지만, 그랑 겜노이는 지지 않아. 아이고. 하이쿠. 야, 근데 힙강한 내 무기가. 자, 참고로 적들의 모든 실수는 주인공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는데 대부분 안 죽이죠. 어, 갑자기 왕녀님 등장. 뭘. 그러니까 이런 분의 도감이나 이런 내용을 좀 봐야 스토리를. 엄마야? 설마? 어? 왜 손을? 뭐야? 환영하는 거 치고 너무 끌고 왔는데? 너 뒤에 두 놈을 숙청하라. 어머, 선생님 손길이 너무. 얘도 좀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요, 그 도감을 보고 캐릭터를 다 확인을 좀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 물론 그랑블루 판타지를 7년 정도 하신 분들은 이 캐릭터들이 뭔지 다 알죠. 심지어 이 게임은 그랑블루 판타지 초반 서비스, 그러니까 3년 사이에 어떤 내용의 초장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1레벨부터 다시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너무 심심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개발이 좀 오래됐죠. 이것도 8년 정도 만든 게임이니까. 잘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상한 게임하고 비교하면 같이 2016년에 공개했고 같이 거의 7년 넘게 7년 개발을 한 게임인데 하나는 이렇게 좋은 결과고 하나는 그냥 쓰레기를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던졌죠. 굉장한 일합니다. 역시 메인 빕니다. 빕. 어휴, 모두 잡혀가겠다. 야, 하지마. 아이쿠. 그럼 나중에 뭐, 그 정도는 거의 뭐, 내가 볼 때 한 30초에 바르겠는데, 우리가 90초에 바르겠는데? 지금 저 멤버로 77%를 깠다는 것 자체가 쟤한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 아닌가요? 다 살려두잖아요. 죽이지도 않고. 그리고 총 쏴. 뭐하니, 총 들고. 한방 쏴. 오, 갑자기 또. 바로 바보도 쇼. 하지만 제약. 네, 계속 그 바보토나 이런 거 제압했던 여자가 이 사람 릴리스였군요. 야, 뭐 상대도 안 되네. 또 재패갑니다. 뭐라는 거야? 어떤 목을 뱄어야죠. 그러면은 쟤들이 원하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니까 항상. 그리고 내가 검 깨졌어요. 물어내 이 돌려받고 말겠다. 아, 이렇게 대화 가능이네.
아, 진짜 근데 그래픽이나 이런 거 원작을 정말 그 제가 웹소설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좋아하고 읽는 편이지만 아 물론 막 너무 저질스러운 건 별로고 근데 나 혼자만 레벨업 아시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웹소설로 보니까 솔직히 말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작품을 무시하거나 보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뭐 이런 내용 절대 아닙니다. 그 저는 나이가 많잖아요. 늙어버렸잖아요. 뺏놈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좀 유치했어요. 워낙 이제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는 워낙 재밌었나 보죠. 이제 그게 웹툰으로 딱 나온 거죠. 뭐야 귀신이? 그 웹툰으로 나오니까 그 원작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면은 조금 유치하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싹 사라진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야 게임 같고 뭐 판타지 액션 같고 좋네. 이렇게 딱 했는데 그게 애니메이션 나오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랑블루 판타지 모바일 그 영상이나 이런 건 봤었는데 사실 단편적인 이미지들 위주로 한 그 일본 특유의 그런 일러빨 어떤 캐릭터 수집 RPG?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완전 한골 탈퇴시킨? 그리고 그랑블루 판타지 전에 버서스라고 있었잖아요. 저도 최근에도 제가 이제 영상도 올리고 했는데 와 그거를 능가하는? 정말 괜찮은? 퀄리티의 어떤 게임이 나왔어요. 저는 드래곤즈 도그마 2? 3월에 이제 아마 3월인가요? 4월인가요? 나오는데 아마 그 전에는 이 게임은 꼭 한번 엔딩도 보고 쭉 플레이를 해서 계속 가지고 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게임이 기대 이상으로 괜찮네요. 오케이. 근데 아라는 뭐해? 가서 주워 터질 건데. 방내 파고 가자. 처절하게 복수해줘야지. 오우, 원신 같은 캐릭터가 나왔어요. 옥장도 그렇네. 템페를 구해주는니? 알겠어요. 자, 요렇게 해서 넘어갈 때 요렇게 나오는데, 요? 일단 요런 부분들은 조금씩 넘기면서 일단 전투나 게임 진행 과정들을 더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할게요. 오, 드디어 옷이 좀 바뀌었습니다. 칼도 새로. 획득? 자, 요렇게, 그, 일단, 원작에서는 요렇게 하면은, 획득하는, 뽑기로 획득하거나, 아니면은, 스토리 전개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에오스 블레이드. 아이고, 파괴된 무기. 자, 아, 다시 강화하러 갑니다. 오예, 오예, 새로운 복장, 좋아요. 자, 대화. 주인공만 오고 싶었겠네요. 약간 주인공 이렇게 보니까 어깨가 좁아 보이는데 하체가 너무 약간 커서 커 보여서 그런가? 카타리나도 루리아하고 연관이 많죠. 그래서 이 페이트 그 이벤트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걸 꼭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디 있는지. 그걸 보시고 즐기시면 아, 왜 이제 이 캐릭터들끼리 어떤 왜 이런 관계를 가졌는지를 좀 압축해서 정리를 좀 해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짧게 축약해서 보여주는 식이기 때문에 봐두시면 전혀 손해가 없이 더욱 재밌게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조페루와는 그냥 가장 높은 랭크의 퀘스트를 깨러 가는 게임이 되겠죠. 하지만 스토리만큼은 꽉꽉 즐기자고요. 오이겐 아저씨입니다. 오, 어깨 보소.
いきなりどうしたんだ。すまねえ。まずは謝らせてくれ。あの赤い船を見た時、嫌な予感はしてたんだ。長年修羅場をくぐってきた艦艇のが本能的なヤバさを感じてた。何も俺は何も。くそったりゃ。いや、女子うんくん。保護者ずらしといて。자책을 하는데 이 아저씨 자책하는 이유도 그 페이트 이벤트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 정도까지 하는지가 모두가 발렸는데 왜 저 아저씨만 유독 저럴까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그 이벤트는 일반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오 새로운 시설 나이스. 그럼 퀘스트는 다 그냥 무조건 받아놓으세요. 필요 없습니다. 다 받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자 일단 요 대사들이 좀 많으니까 일단 넘기자고요. 가능하면은 직접 즐겨서 보시는 부분들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호 자 일단 전부 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다 찾아내서 다 박살낼 테니까 잘해보자. 야 우리 좀 광내봐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귀여워요. 앵무새. 사실 제가 독감에 걸려있는 상태라 목이 계속 안 좋습니다. 새로운 동료. 요게 이제 포인트죠. 근데 이제 이 지금 티켓이 있는데 요걸 얻어서 이제 데려올 수 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체험판에서 제가 썼던 간다 고우자. 그렇게 강하죠. 자, 그 페리 지금 저는 근데 못 써본 캐릭터라 바자라가 하고 보십시오. 이야 이 뭐 그냥 누가 봐도 꽝패 아닙니까. 근데 역시 예쁜 제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타가 불속성이라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다른 캐릭터 불속성 겹치지 않게 파티를 짤 때 속성별로 짜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적들이 속성이 섞여 나와서 적당히 조합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칼리오스트로 이 친구도 저희가 없었는데 이건 이제 마법사. 그 다음에 지크프리트는 있었죠? 퍼시벌도 없었죠. 아 이건 누굴 데리고 가나 막 아, 퍼시벌도 화내. 내가 좋아하는 애도 여기 베인도 없었죠 그때. 이게 이제 DLC로도 캐릭터가 추가되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역시 나루메아를 데리고 가야 되나? 이 나루메아는 제가 볼 때는 이 태도? 그거 쓰는 분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아 잠깐 그러면은 지금 제타를 일단 데려가 볼까? 오라 아 이거 무쌍이에요. 야 이거 고민된다. 이건 나중에 지금 당장 꼭 캐릭터를 바꿀 필요가 없는 게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요런 거는 다 받아야죠. 왜냐면 어차피 받아서 진행하다 보면 다 됩니다. 의외로 락하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 일반 그 잔잔한 적들 많을 때 사냥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광역 마법사 위주로 좀 가고 그게 아니면은 좀 이제 소위 말하면 뭉개는 식으로 전투를 좀 하고 싶으면은 근접 위주로 좀 뽑는 게 맞고요. 귀엽네요. 어? 아 리틀 스니퍼 이거 그거였구나. 오케이 하나 냈어. 퀘스트만 다 받고 이제 사이드 퀘스트 좀 진행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조금 슬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겠구나. 참고로 여기서도 먹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특정 보물 상자들은 열쇠가 필요하긴 한데 그거는 이제 플레이에 따라서 획득할 수 있어요. 어디야 도대체. 의사 선생님 또 주나? 해오리 버섯 진짜 그놈의 해오리 버섯
무슨 약재야 회오리가. 또 퀘스터 어디야? 지도. 지도. 아 참고로 저거는 이제 4인 동시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모티콘이나 이런 게 좀 나와. 오호호호호호호호. 놓칠 수가 없지. 보물 상자. 그럼 바로 찾아내서 이런 거 다 먹어야 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꼼꼼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자 일단 사이드 퀘스트가 안 보이는데. 오, 넌 귀엽게 생겼구나. 이겁니다. 일단 퀘스트 카운터.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페이트 에피소드 요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는 시입니다. 고블린다. 고블린의 무례가 포르카의 합작방에 남자의 人이 아와테테 駆け込んできた.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간단하게 어떤 진행 과정들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이런 보상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시긴 해야 돼요. 자, 어? 이게 호위 전투? 이건 전투인가 보네. 그래? 좋은데? 발로로 갑시다. 오, 전투가 있구나. 출발의 시간이 났다. B가 나타나지 B가 나타나지 않았다. 물질을 뺏으면 그 분. 템페일의 회복이 遅れてしまう. 어허. 심파이다けど. 이마와 고블린 아이테 잡아떼 니게. 아이츠みたいには 무리데. 이마마데. 자, 일단. 오마에와 후서. 이도노 야로. 그런 단조스. 고이라. 이츠모 나카마오 시 아이츠와 소야. 저 포기하냐는. 어? 그랑 겜노인 되는 거죠. 오. 야, 이렇게 보니까 좀 괜찮네. 준비 완료. 아, 이런데 조지는 맞, 어, 맞네. 아까 그, 거기네. 그죠? 야, 10레벨이면 죽어야지, 뭐. 그, 아까 그 지금 멤버가 역전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뭐, 그런 게 없겠네. 숨겨진 것들은 대부분 다 먹어서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보물상자나 이런 거. 여기서는 아니고 퀘스트나 일반 사이드 퀘스트를 가봐야겠어요. 요 위쪽도 사실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긴 한데 일단 패스. B, 비가 걱정.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걱정. 예. Yeah. 여기 원래 보물상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적들만 타. 주인공 너무 세요. 피했지로. 어허, 화살 자꾸 쏠래. 아, 주인공 데미지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는 지금 뭔가 숨겨진 걸 찾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냥 눈개면서 이렇게 하면 살짝 옆으로 빠진 다음에 어슬림놈 죽이고 뒤에서 공격 집중. 저기는 다리가 막혀있기 때문에 고개교를 내리고. 여기 숨겨진 거 다 없네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 이미 다 내려가 있네. 아, 좀 센 듯. 역시 꼼꼼한 강화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게 처음에 이 게임을 접했을 때 너무 생각보다 좀 어렵거든. 야 이건 너무 헬즈 오브 어라이즈 같은데? 손가락만 졸라 아프고 수도 때려야 되고.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헬즈 어라이즈를 진짜 재밌게 했다가도 헬즈 어라이즈 좀 지친 이유가
오 비다. 오 역시 니가 없으면은 진행이 좀 답답해요. 왜냐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가야 되거든. 또 온다고? 진짜 다 죽여도 되나? 너무 즐겁잖아. 예. Yeah. 우리 팀 더 무서워. 우리 팀 너무 무서워. 어쭈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괴롭히시면서 진행하면 좋습니다. 아 우리 너무 센데? 이게 처음에 체험판을 할 때도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재미는 있는데 너무 블랙스펀지인데 보스 하나 잡겠다고 뭐 난리를 친다고? 아니었습니다. 그냥 레벨이 낮았던 거예요. 강화도 안 되니까 그냥 어려웠던 거예요. 자 그래? 오케이. 또 오네요 저기. 이 정도면 너무 불쌍한 거 아니야? 오는 거 자체가 민폐인데 쟤네. 야 대단해. 또 온다 또 온다. 안녕하세요 그랑겜노인입니다. 오 와이번이 오든 노가 오든 진짜 다 죽일 거예요.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상공상 레벨을 올리면 게임이 어느 순간부터 엄청나게 재밌어지잖아요. 이 말은 막 그 if 미션 같은 거 그냥 박살 내니까. 그리고 숨겨진 건 찾아내서 깨는 그런 재미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막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다 극복하니까 그런 재미가 저는 좋아서 지상공상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게임 딱 그런 느낌이 나기 시작해요. 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요. 얘네들은 왜 이렇게 여기 집착해? 얘들아 침착해 침착해. 그만 좀 때려 이것들아. 야 여기 근데 그 레벨에 이게 저 지금 이 정도 수준 안 된 상태에서 오면은 야 좀 생각보다 좀 어렵겠는데? 와서 빠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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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도 깨집니다. 와우 마무리 피니시 멋있는 거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좀 쉽지 않겠어요. 오 14레벨 13에 2호가 왜 이렇게 레벨이 빨리 오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2호만 자꾸 더 빠르게 오는데 당연히 짐을 지켰습니다. 좋단다 귀여워. 저거 이 캐릭터 이후로 온 동네 모든 게임 캐릭터들이 주인공이 있으면 그 주인공 옆에 항상 저런 친구가 이제 날아다니는 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귀여워. B가 그죠? 자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 항상 잘 부탁해. 진술로 확장 나이스. 자 이렇게 되면은 장비에서 이렇게 확장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공격력 하나 더 넣는 겁니다. 하, 아름답죠. 이제 강화나 이런 거 좀 해서 사이드 퀘스트로 쑥쑥 넘어가서 몇 개만 진행해 보자고요. 사이드 퀘스트는 굉장히 빠릅니다. 오 드디어 무기 상환. 오케이 좋아요. 에오스 블레이드를 상환 해방 해방 4번 30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강화. 자 오케이 30까지 강화 27. 이야 돈이 없나? 왜 안 되는 거지? 아 이게 만렙인가? 오케이 나이스. 한 번 더? 아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른 친구들도 이제 조금 이제 그죠? 상환 해방 다 해주고 일단 강화. 이렇게 해서 한 방에. 야 이거
아니야. 더 못한다니까. 그죠? 일단 지금 데려가는 멤버들 위주로 먼저 데려갈 거라서. 어? 야, 안 되는구나. 아이템 부족해요. 2호로 올려줄 걸 그랬어요. 자, 일단 그래도 어쨌든 그랑 겜노인이 최강 상태이기 때문에 퀘스트로 갑니다. 자, 퀘스트 수락. 허물어 선택. 요렇게 이제 요런 거 있고 요렇게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죠. 자, 여기 보스 하나 살짝 잡고 갈게요. 로컬. 로컬로 하면은 지금 개인 파티로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그 온라인으로 들어가면은 자기가 선택한 메인 캐릭터 말고 다른 캐릭터는 다 다른 유저로 채워요. 친구랑 같이 할 수도 있고. 아쉽게도 화면 분할이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없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진상공사인데. 자, 이 친구 8레벨이에요.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보시죠. 일단 저는 어쨌든 1분 내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버드라이브 상관없고요. 그건 2팔자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이게 시간을 잡아먹네. 아, 아이 참. 저게 시간을 다 잡아먹네. 1분 이내 클리어가 힘든 이유가 제가 쓸데없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죽이자, 죽이자. 에이, 그. 지금 데미지. 그래도 3분 이내는 되겠네. 아. 저 굴러다니는 거로 어떻게 못 막으면은. 하, 1분이 힘드네. 고무상자로 변해라! 뿅. 마스터리 포인트나 이런 거. 그래서 이 사이드 퀘스트도 많이 해야 돼요. 자, 건너뛰고 승리 포즈 따위는 S? 나이스. 그럼 보상 또 나오죠. 완전 무결. 한 대도 안 맞았어요. 말은 필요 없다. 아, 괜히 마법사 2호한테 좀 강화 많이 시킬걸. S 플러스까지 올라갔네. 우. 예. Yeah. 그래도 잘했네요, 그죠? 요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네, 얻을 수 있는 거를 반복해서 얻고, 성장시키고, 다음 장을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아, 퀘스트 하나 또 해볼까요? 목재다. 이건 왜 이렇게? 일단, 요것도 진행 한번 해보죠. 빨리. 오. 뭐, 체험판 할 때도 뭐, 평가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은, 무쌍 좋아하시면 이 게임은 베스트. 그러면서도, 게임이 주는 재미가 확실해요. 투척 아이템, 투척 아이템 3개로 그냥. 투벌. 어? 완벽하죠? 이제 잡으러 갑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2분 이내 클리어. 들어가자마자 태살기.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속성이 그 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화 속성으로 조지면 진짜 빨리 조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멤버들 전체를 그룹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좀 키워놓는 게 필요합니다. 아, 근데 뭐 지금은 레벨 빨로 미는 거니까. 그리고 이 늑대도 좀 짠나는 게, 늑대들 상대할 때, 제가 볼 때는, 슈팅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해요. 멀리서 쏘는, 왜 이동이 쟤네들 꽤 길어서, 근접으로는 잡기가 힘듭니다. 도망가라. 이런 거 잘 쓰면 좋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겼니? 여기 보세요. 어디야? 와, 즐겁다. 그리고 이게 4인 플레이 자체를 제가 아직은 많이 경험하지 못했는데, 체험판 때는 이제 따로 한 번은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워낙 짧은 경험이어서, 이렇게 이제 짧게 짧게 진행되는 경우에 퀘스트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유 씨, 2분 못 찍었네. 그러니까 여기는 근접보다는 다 장거리 위주로 채워서 왔으면 쉬웠을 텐데. 진행이 빠르죠? 생각보다. 그냥 게임 전체적으로 와 S 플러스 플러스까지 될 뻔했네. 그 2분 이내 클리어했으면, 그죠? 이러면 보상이 확 늘거든요. 야, 조금 아깝다, 그죠? 자, 이제 마무리 퀘스트 하나. 조금 큰 놈 하나 잡죠? 오이전투, 여기. 그렇죠. 요건, 요거 딱 마무리하면은 깔끔할 것 같아요. 게임은 정말 재밌습니다. 무쌍 좋아하시면 사도 좋고, 모논 좋아하셔도 사도 좋고, 그 다음에 약간 요런 식으로 팀 구성으로 플레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풀 어시스트 모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쉽게 플레이할 수 있어요. 그 지금 제가 플레이하는 것도 사실은 풀 어시스트입니다. 해피라 이런 것도 자동으로 돼요. 그냥 공격만 그냥 혼자 막 이렇게 하고 있다 죽는 그런 멍청한 자동이 아니라 가드, 해피 전부 다 잡니다. 그래서 그냥 도자기나 이런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할 필요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맞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오바를 해서 그렇고, 오버드라이브 때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다고 얘기 드렸죠. 저 때는 해보 히로를. 근데 제가 이걸 그 자동 그 풀 어시스트 모드로 해서 맞은 게 처음이에요, 방금.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요 모드로 충분히 누구나 재밌게 즐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민 없이, 아, 이런 액션 하나 가지고 싶고 제대로 하고 싶은데 오늘 같은 게임은 너무 어려웠어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아, 완전히 좋은 선택이세요. 오호, 좋죠. 야, 이번 스테이지는 생각보다 많이 맞았네요. 두 번이나 맞았어.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지금 오버드라이브를 계속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버드라이브 걸리는 조건이 뭐냐면, 체력 특정 이상 빠졌을 때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죠. 금방 체력이 빠지니까 거기 맞춰서 금방 오버드라이브들이 난사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냥 쉽게 내주는 상황을 만들기 싫었다? 그죠? 그냥 뭐 레벨로 그냥 쳐 발라버리면 게임이 재미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을 차곡차곡 올려놓고 플레이를 하시는 게 훨씬 좋다 이겁니다. 그냥
여유있게 즐기시는 게임이에요. 급하게 가실 필요 없습니다. 오우, 자 이제 수다가 있는 점프플레이 어느 순간 1시간 쭉 달려봤는데요.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크 스팀판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버전도 나쁘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생각하시면 그 플레이스테이션 5 버전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4에서도 즐길 수 있어요. 근데 그래픽을 생각하고 좀 시각적인 부분, 나는 진짜 고화질로 즐기고 싶어 4K 필수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당연히 스팀판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 나이스 에스 플러스 오호 오 막 레벨은 막 다 신나서 막 뚝뚝 나갑니다. 첫 해보상 오케이. 야 좋아요. 아 너무 재밌는데? 1월인데 벌써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 쭉쭉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용과 가치도 나올 거고. 철권 어이씨. 짱이에요.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찍먹한 부분은 여기고요. 저는 이 게임 뭐 그랑블루 판타지 관련된 영상들은 계속 꾸준히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 있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또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준비가...